튀르키예 축구 팬들이 4분 17초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잔디 위로 던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튀르키예 보다본 경기장에서는 베시카스와 안탈리야스포르의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시작 4분 17초 갑자기 경기가 중단됐고 관중석에서 수많은 인형이 날아왔다. 그라운드 가장자리에는 각가지 색과 크기의 인형들이 수북이 쌓였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이벤트다. 관중들은 지진 발생 시각인 오전 4시 17분을 기억하며 4분 17초의 인형을 던져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향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분유가 없어 굶고 있으며 집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한다. 베시타스 구단은 공식 SNS 등을 통해 경기장에 던져진 인형은 지진 피해를 본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